안녕하세요. 작가 글리쌤입니다. 여러분들하고 퍼스널 브랜딩 글쓰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게 이제 됐는데요. 잠깐 제 소개를 하면 상품 기획자로 오래 직장 생활을 했고 나만의 콘텐츠를 만드는 그 경험을 가지고 그대로 지식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콘텐츠 기획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외적으로 글쓰기를 좋아하고 독서도 좋아하고 그리고 콘텐츠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작가, 강사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퍼스널 브랜딩 진단사로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싶은 학생이라든가 소상공인, 직장인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작가 글리쌤 TV라고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자기개발부터 해서 직장생활, 창업, 심리 관련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강의 분야는 책쓰기부터 글쓰기, 독서법, 콘텐츠 기획법을 나누고 있고 브랜딩부터 기획법, 그리고 창의력, 그리고 아이디어 발상법 관련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후기도 많이 쌓이게 됐고 결국에는 콘텐츠를 갖게 되면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하고 글을 통해서 어떤 매체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낼 때 자신의 브랜드가 조금씩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시대에 퍼스널 브랜드가 필요한지 이야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